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긴 트럭을 본 적 있으신가요? 딱 봐도 시민 트럭인데 길거리에서 얘를 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차의 특이한 점은 뒤쪽에 차를 태울 수가 있다는 점. 여기서 눈을 가리시면 완벽한 차량 납치 감쪽 같아요. 이것이 바로 GT5 진정한 자동차 훔치기죠.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앞쪽에 본넷이 엄청나게 커요. 헤드라이트도 네모 모양, 라디에이터 그릴도 네모 모양. 트럭과 화물칸이 일체형이에요. 이거 두 개 분리 못합니다. 이런 차들은 무겁기 때문에 복륜 타이어 써야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바퀴가 두 겹이죠. 참고로 벤슨 같은 경우는 모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광고로 달고 있죠. 차량의 모든 문제로 볼게요. 모듈 기탈각. 그렇지. 후드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통째로 넘어가요. 밑에 여기는 뻥 뚫려 있고, 여기다가 점착 폭탄. 왜 이거? 이분은 제가 내부로 볼게요. 밑에는 친절하게도 계단이 달려있네요. 시트 두 개에다가 내부 공간은 좁아요. 탑승하시면 이런 느낌. 앞쪽 계기판이 살짝 올드하죠? 여기 뭐 커피도 있고요.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뒤쪽. 여기도 봅시다. 이 자동차는 적재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내부 사이즈가 몇 리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뭔 소리야? 하나. 둘. 21. 22. 23.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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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작! 아잇! 에이번! 미안해! 여기 좋은 곳이 있네요. 여기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됐어!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샷! 사이즈가 딱 맞아요! 뭐야, 어디까지 떨어져? 나오시고 이쪽으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겠죠? 올라옵시다. 이쪽으로 올라오고. 뭐야 이거, 옥상에 엘리베이터를 만들다가 만 장소가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넣으면은 트럭 안에 들어가겠죠? 아주 좋은 측정 장소예요. 1. 아, 좋아요. 2. 3. 28. 29. 오, 여기 누가? 어이, 어이, 깜찍아. 내려가, 임마. 어이. 30. 31. 60. 잠깐 실험 중단. 여기까지. 일단 떨어지시고요. 제가 지금 60명을 소화했는데 이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죽어요. 그리고 시체가 사라져. 정확한 측정이 어렵군요. 자, 그렇다면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바.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이제부터 달려볼 건데 왼쪽은 아무것도 안 태운 차, 오른쪽은 방탄구름만 태운 차.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출발. 출발. 확실히 아무것도 안 태운 차가 훨씬 더 빨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차체 구조적으로 그렇게 엄청 빠른 속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쌩쌩 달려도 뒤쪽에 차가 빠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후진으로 달리다가 앞으로 직진. 그럼 빠져나옵니다. 뭔가 재밌는 게 떠올랐어요. 시민한테 이 자동차의 운전을 맡기고 전 내려요. 그리고 다른 차를 타. 빨타 빨타 빨타. 그리고 저 차가 도망가면은 제가 저기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렛츠고. 이쪽으로. 이건 못 참지. 타이어만 갔습니다. 나이스샷. 바깥 상황이 잘 안 보여요. 내려볼게요. 내리시면은 딱 제 차례 가지고 떠납니다. 아주 좋은 실험 결과야. 그렇다면 발사. 여기까지.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줍니다. 대신에 차체가 높다 보니까 뭔가 살짝 넘어질 것 같은 느낌. 오른쪽 살짝 불안하죠? 하지만 실제로 넘어지진 않아요. 그나저나 상업용차라서 정말 답답하군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이 이동사는 개조할 수 없습니다. 아, 뭐야, 진짜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나갑시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디럭스를 넣고서 한번 날아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륙 스타트. 가자. 날고 있나 지금? 날고 있어요? 아니,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여기다가 운전자를 소환해. 내려. 빨리 디럭스 타. 그리고 운전자가 여기서 뛰어낼 때를 기다립니다. 올라와. 빨리. 아, 빨리 탑승해 임마. 시간 없어. 빨리 타. 빨리 타. 자, 그리고 호버링. 날아. 보시면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아, 쟤는 안 돼요. 디럭스 하나만으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차량 내부를 제가 좀 예쁘게 꾸며볼게요. 먼저 내부에다가 침대를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TV, 이거 넣어드려야죠. TV 같은 경우는 여기 벽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레스터를 넣어드릴게요.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임마. 앉아! 됐습니다. 아니, TV 어디 갔지? 트렁크 닫고. 됐어. 이번에는 제가 뒤쪽에다가 조금 큰 차를 넣어볼게요. D클래스 그레인저 3600. 들어갑니다. 나이스샷. 이번에는 카라카라 사고파기사. 과연? 얘도 들어가요. 이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하프트랙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살짝 어려워요. 나이트샤크는 될 것 같아요. 나이트샤크 성공 됐습니다. 제가 견인차랑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누가 더 나이트샤크를 빨리 옮기는지.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스타트. 오마이갓, 정말 느리군요. 나이트샤크가 확실히 무겁긴 무거운가봐요. 여기까지. 이번엔 제가 나이트샤크를 한번 날려볼게요. 여기다가 점착폭탄을 충분히 많이 붙여드립니다. 지금 폭탄을 엄청나게 많이 붙였어요. 준비하시고 발사!
제가 원하는 장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발사가 잘 되긴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벤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자동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